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저의 작업실입니다. 저희 회사에서 제일 힙합적인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보시면 이렇게 저의 첫 싱글인 리노미, 여기도 리노미, 온 동네에 리노미가 적혀있어요. 이게 저한테 정말 특별한 싱글이어가지고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. 나갈 일이 없어졌지. 네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일이 없을 거라 말했어. It's okay, it's fine, I understand. 하지만 언제든 전화해. 이 곡은 훅 멜로디가 정말 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곡의 훅은 정말 뻔하지도 않고 중독성을 막 주려고 엄청 막 이 노래 꽂히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막 반복 구간을 넣지도 않았어요. 근데 어느덧 보면 진짜 마약처럼 어느덧 자기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게 될 거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누가 기다려도 난 항상 너밖에. 이게 just lean on me, 언제든 전화해. 오늘도 내 밤은 너에게 가져버릴 테니. The telephone sings to me. Pick up, pick up. 전화를 들고 나는 또 너. 오늘 밤 하루 나와 함께 할 만한 이유를 만들었고 이쯤 되면 마음 약해지는 너와 계속되는 통화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. 나는 널 Lean on me라는 뜻이 이게 딱 직역을 해서 쓰면 나한테 기대라는 뜻이 돼요. 나한테 기대줘 라는 뜻은 너가 나한테 의지를 해도 돼 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외국에서 지금 막 린이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약간 이거를 마약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노래 멜로디나 이런 게 중독성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제 이름이 본명이 이세린이거든요. 그래서 그 끝에 린을 딴 것도 있어요. 정말 저는 저 같았었으면 계속 재패 못했을 것 같은데 계속 연락 주시고 정말 기다린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 항상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저도 확정이란 게 없으니까 티징을 못 해드리잖아요. 그래서 정말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노래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신나고요. 앞으로도 제 음악 많이 많이 기대하고 들어주세요. 제 스타일의 엔딩입니다. 린 언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